오늘은 비가 온다고 했는데 임장을 나와서 그런지 행운스럽게도 비가 내리지 않았네요. 안녕하세요. 꾸준남자의 부동산 여행입니다. 오늘 보실 물건은 토지입니다. 그럼 빠르게 가볼게요. 고속도로에서 나와 조금만 달려오면 바로 이곳 농촌 건강장수마을 내림마을이란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산도 있고 마을에 사과나무가 많았어요. 마을 입구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요. 들어오면 바로 앞에 오늘의 물건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하늘 영상 보시고 내려가 볼게요. 들어오는 입구가 이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차 입구는 상당히 넓습니다. 네. 저기 보이는 데가 2차선 도로예요. 2차선 도로에서 약 한 50m 정도만 들어오면 다시 목종지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내림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사과나무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좀 창고 있고 논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목적지로 빨리 가볼게요. 네. 이렇게 올라가는 길은 노폭이 한 4m, 5m? 4m, 5m 정도 돼서 큰 차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목적물에 옆에 위성사진상에 축사가 있었는데 축사에 손은 없었거든요.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축사로 보이는데 한번 가볼게요. 지금 목적물은 바로 옥수수가 심어져 있는 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도로와 만납니다. 예, 국어가 앞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진입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비닐하우스가 있긴 한데 요쪽 오른쪽으로 해서 길이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집도 있고요. 누가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집하고 경계로 국어가 있긴 합니다. 예.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동네가. 제가 요 땅 있는데 가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조망이나 그런 걸 한번 봐볼게요. 네. 콩을 심어 놓으셨네. 네. 이렇게 됩니다. 100평이 넘어요. 180평이었나? 130평이었나? 그거는 안에 가서 한번 몇 평인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네. 콩 있고요. 이쪽으로 국어가 물이 내려오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 측덩굴이 있고요. 이렇게 앞집하고 경계에 작은 또랑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쪽에서 물이 흘러내려오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는 뽕나무로 보이고요. 그 집을 안 칠 수는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축대를 쌓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간단하게 집을 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더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토지를 볼 때는 겨울에 보러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가 지금 국어예요. 국어로 이렇게 지나가지 않을까 하고요. 이따 하늘 영상을 보면 보다 자세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길은 이렇게 상당히 넓어요. 지금 제가 봐서는 3m 이상 돼 보이거든요. 예, 약 4m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충분히 올라와서 코너링 해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예, 뭐 후진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정면으로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사로 보였던 건물이 있었는데 한번 봐볼게요. 과거의 축사였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과거의 축사였고 운영 안한지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비닐하우스로 농사를 지으셨던 것 같고 다행히 축사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위에는 창고 같아요. 이렇게 길이 계속 위로 나여져 있고요. 이렇게 경사진대에서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모여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길 보면 이렇게 빗물 바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로 물이 다 들어가는 거죠. 집수정이라고 그러죠? 그 물이 모이는데. 그래서 이 또랑으로 해서 아까 집 뒤에 있던 또랑으로 물이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망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축사가 저는 축사 위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작은 땅 1,000만 원대에 나온 땅이기 때문에 되게 저렴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오면서 보니까 장수군 읍내까지 약한 30분 걸리고요. 이쪽으로도 길이 있고 집이 있어요. 계속 쭉 해서 돼 있네. 사과나무 하시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가지 정리하시나 보네. 그냥 구경 왔어요. 예, 땅 보고 이렇게 이것저것 좀, 예, 보려고요. 국민나무를 보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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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셨어요? 이모들 시골 땅은 전부 이거 농로길도 네. 개인 소유로 다 됐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 짓려고 하니까 네. 성낙을 안 해주니까 못 짓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있어요. 예. 그걸 잘 보고 사야 되는데 네. 저건데도 한 사람 사가지고는 집을 이제 그 대출받아가지고 네. 농가도 대출받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성낙들을 안 해주니까 못 못 짓는 거죠. 그 수도도 묻고 다 해야 되는데. 아. 내가 무조건 싸다고 사는 게 아닌데 사가지고 집 짓는 거예요. 아, 여긴 좋네요, 위치가. 지나면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처음에 다 좋다고 해서 집 갖고 예, 그래요? 팔려고 나가려고 하면 또못 나가. 아, 안 팔리니까? 아, 그렇긴 하죠. 시골집은 또잘안 팔리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왔다가 다시 나가려고 그래. 아, 그래요? 불편해서.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적도상에 봤을 때 국어가 땅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국어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입찰을 아시는 분이 들어오려고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여기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요. 예, 여기는 축대를 쌓아서 이렇게 놨네요. 예, 요런 땅도 있고,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조용하고, 다행히 축사가 없어서 다행이네요, 여기는. 대부분 축사가 500m 안에 하나씩 있어서, 100점까지는 아니어도 90점 이상 줄라 그래도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는 축사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 있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가 없고 축사 운영하지 않고요. 그리고 예. 좀 멀리서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옥수수 심은 데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토지가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차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예 지금 들어가는 쪽으로 그 다리가 국어 위쪽으로 다리가 자그마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면을 깎아서 풀을 걷어내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드론으로 자세히 보면 국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 넓기 때문에 3m 이상 돼요. 그래서 큰 차도 들어올 수 있다. 나중에 그 공사를 하더라도 충분히 레미콘 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되어 있고요. 네. 뭐 포클랜드 들어가서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겠네요. 이쪽까지니까 이쪽을 좀 보완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쪽을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국어로 돼 있거든요, 여기가요. 그러면 저쪽에도 국어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니까, 그런, 뭐, 점용 허가를 더 필요하다면 낼 수 있지만, 내면 되지만, 굳이 점용 허가를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냐면 건축은 되니까. 그리고선 여기에 뭐 H빔 가지고 위에를 덮어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감나무 보이죠? 산초나무인 것 같은데. 맞네, 산초나무. 아, 여기가 좀 지대가 높아가지고 집을 져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토지 경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빨간색 부분은 본 물건으로 지목이 답이고요. 면적은 189.5평입니다. 정남향을 향하고 있어 좋은 편이고요. 진입 부분에 국어가 있어 국어 점용 허가를 추가로 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영상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진입도로를 더 넓게 하면 참 좋을 듯 합니다. 또한 본 물건 서쪽으로 국어가 지나가는데요. 이 부분을 매설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할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개북면 소재지까지는 약 5분 정도 걸리고요. 장계리까지는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이곳 장계리에 마트 등 여러가지 일을 보실 때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수읍까지는 약 30분 걸립니다. 그럼 좀 넓게 봐볼게요. 대전 1시간 10분, 김천 1시간 20분, 대구 1시간 50분 걸리고요. 군산, 김제, 익산은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남원까지는 약 1시간 좀 더 걸리겠네요. 물건 정리하겠습니다. 법원 경매 2022 타경 351이고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22년 8월 22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소재지는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임평리 178-1번지구요. 토지는 189.55평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치락지구로 감정가는 1315만 8600원에 시작합니다. 그럼 시세를 봐보면 계획관리지역이 약 5만원에서 8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토지가 더 예쁘게 생기고 좋으면 11만원도 보입니다. 헌데 앞에 낙찰된 토지들을 보면 대략 7, 8만원대로 보입니다. 참 웃기죠?
일반 매매는 5만 원대도 보이는데 경매는 7, 8만 원대. 지인 간의 거래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대략적인 시세는 약 7, 8만 원대로 보면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 물건은 평당 7만 원대로 하고요. 189평이니까 약 1,320만 원 정도로 나옵니다. 오라, 지금이 시세네요. 더 싸게 사려면 다음 차수가 920만 원 정도에 나옵니다. 약 400만 원 정도 감가되어 나오는데요. 낙찰을 고려하면 1,200만 원 차이로 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결론은 마음에 들면 지금 입찰이란 결론이 나오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